여러분, 최근에 종이신문 보시나요? 종이신문들 잘안 보시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일 때문에 이렇게 매일 아침 신문들을 펼쳐놓고 봅니다. 그래도 뭐 제일 큰 신문이고, 부자신문인 조선일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머릿 기사는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걷어찬 야당. 이게 일면 머릿 기사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문경에서 있었던 소방관 두 분에 대한 순직 사고에 대한 르포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 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입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중동 함께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도 역시 일면 머리 기사로는 중대재해법 유예안 민주당 끝내 외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동아일보 볼까요? 동아일보는 소방관 소식을 일면 박스로 크게 보도를 하고 있고, 사이드톱으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간 적용 유예 무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중동은 일제히 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이렇게 유예가 무산된 데에 대해서 안타까움, 그리고 야당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핵심은, 사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처리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로에 섰을 때,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조중동, 대한민국 대표적인 보수 언론 세 매체는, 예컨대 빵집 사장님, 찜질방 사장님, 그리고 커피숍 사장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83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오히려 피해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논리를 세웠죠. 하지만 사실 이 법은 원래 이미 3년을 유예한 법입니다. 3년을 유예하고, 그리고 또 2년을 더 유예, 연장을 하자는 주장인 것인데요. 관련해서 노동계 반발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 중계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사실상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2년 유예를 또 통과를 시키게 된다면 우리가 정책연대 앞으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민주당 심판선거하겠다. 이번 총선에서 말이죠.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실상 이 산재사고가 80%가량이 벌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민주노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만천몇 명이 넘는 수준이 네, 사실상 생명을 달리하는 세상을 떠나는 이런 사고에 노출돼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두 분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하게 된 일이 있었다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영세상공인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누구를 대변하고 있냐? 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과 얼마 전에 긴 인터뷰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굉장히 강조했던 바 내용이 바로 83만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에 앞서서 언제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특히 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계에 끼어서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OECD 11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이냐. 이게 옳은 것이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김용균 씨, 그리고 구의역 김군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법으로 더 이상 우리 청년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일은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회적 결단. 그때는요, 정진석 의원이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래서 구의역 현장에 와서 직접 조문도 하고 했었던 제가 기억이 남죠. 저도 그때 현장 취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고 또 이렇게 기업 논리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중동의 이런 논조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경향 볼까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 언론이죠. 한겨레는 일면 머릿 기사로
선거제 퇴행 책임 피하려 또 당원 뒤로 숨는 민주당. 이게 민주당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일면머리에 의대 증원, 지역의사 도입, 공공의료 확대는 빠졌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역 필수 의료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일면 하단에 여야, 다소 중립적이죠. 여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협상 결렬, 그러니까 팩트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제 산업안전지원청 설치안을 여당이 받았는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안을 거부했다라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안전보건청을 통해서 사실상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것인데요. 근데 이것을 여당이 어떤 걸 받았냐면 산업안전보건지원청, 그러니까 한 단계 또 낮춰서 받자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을 야당이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핵심적으로는 단속, 조사, 뭐 이런 업무는 싹 다 빼고 예방이나 지원만 방점을 두자. 그리고 2년 뒤에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자라는 것인데요. 이 안을 노동계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어제 그 양대노총하고 정의당 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민주노총 출신이죠. 양경규 위원장 등이 국회의원이 되신 양경규 의원 등이 모여서 정의당 의원들이 함께 집회를 열었는데요. 하여튼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현실이 녹록지 않다. 더 이상 일터에서 사망하는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라는 기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단 일면은 그렇고요. 한겨레신문 일면은 선거제 퇴행 책임 피하려고 한다. 이제 핵심이 뭐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특히 이제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제 그 방법을 둘러싸고 연동형으로 뽑을 거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뽑을 거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돌아가기는 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로 나눠서 병립형으로 뽑을 거냐. 그러니까 전체 국회의석 300석 가운데 253석은 저희가 이제 지역구에서 대표를 뽑는 것이죠.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나머지 47석에 대해서는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데 이 47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를 가지고 벌써 몇 달째 민주당이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일단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 우리는 연동형에 동의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민주, 국힘, 양당이 각자 독점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병립형으로 회귀하자. 그게 간단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예컨대 민주당이 병립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겠다. 실제로 얼마 전에 당원 모집 시작했죠. 유사 정당도 만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병립형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바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주의를 넘어서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로 들어가서 미니의 전당이니까요. 빨주노초파남보 다양한 색깔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연동형 비례제,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 비례해서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의석 배분이 가능한 이런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연동형을 통해서 연합정치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한 측면에서는 이 연합정치를 통해서 사실상 지금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권 심판인데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중요한 포인트는 거부권을 벌써 9번째 행사한 대통령인데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을 만들려면 최소한 전체 재적 인구의 의석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이 넘는, 200석으로는 안 됩니다. 최소한 201석을 제가 이제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서 201석 전략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연합정치로 201석을 해야 이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전국이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민주당만으로 200석, 201석이 가능하겠냐. 그런 전국을 만들 수 있다면 민주당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 내부의 다양한 논의가 있고요. 마침 어제 조국 전 장관이 리셋 코리아를 통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은 곤란하고 이준석 신당을 포함해서 200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벌써 이제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을 내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분들은 당연히 그 병립형을 선호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합정치 측면에서 판단해볼 여지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